네, I cut my hair and I dyed my hair. 맞았어요, 준이님. 앞머리 있으니까 어떤가요? 제가 사실 이마가 예뻐가지고 I have pretty forehead. Forehead가 예뻐서 원래는 머리를 까는 걸 좋아했는데 오, 리얼을 낳고 내가 좀 머리카락을 잃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데가 막 휑해지는 거야.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랑 똑같다? 이게 우리도 나이에 따라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달라지듯이 영어도 다 연령에 따라서 맞는 영어 책과 영상과 DVD가 있는 건데 엄마들이 막 옆집 엄마가 좋다는 거 따라하니까 옆집 엄마가 좋다는 영어 학원 보내고 옆집 엄마가 좋다는 책 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쵸. 나 얼마나 이마 라인이 괜찮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20대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쫙 쫌매는 게 제일 예뻤다? 근데 이제는 여기가 죽으면 세상 사람이 빈해 보이고 여러분 나 오늘은 오후 스케줄이 없어요. I'm very free today. 오늘은 스케줄 없어가지고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고 막 스케줄이 있을 때는 내가 막 계속 시간 체크하고 오늘은 벌써부터 힘나자 예후!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도 제가 봤을 때는 1부 2부까지 해도 뭐 녹화 되겠죠? 네, 진짜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 SNS 한다고 진짜 고생이 많다. 내가 나는 막 삐삐했었던 세대고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나 초등학교 때 그 막 상상화를 그리지잖아요. 상상화를 그리면 어떤 애가 막 해저 도시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미래에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걸 그림을 그렸어. 그때 애들이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전화기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왔잖아.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영어는 제자리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41살인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왔을 때 스피킹이 되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영문과 나와도 어디 큰 회사 다녀도 스피킹이 되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스피킹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과외도 많이 하고 그 행사 대기업 행사 가가지고 이런 뭐 영어 거기에서 그 뭐라 하나 막 이렇게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뭐 순차 통역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스피킹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너무 충격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교재가 많이 나오고 이제 유튜브만 열면은 영어를 알려주고 서로 그냥 공짜 영어 강의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 사람 영어 스피킹이 이렇게 안 돼요? 다 엄마 때문 아니에요? 엄마가 다 잘못 골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막 자기가 영어가 무서우니까 영어를 자꾸 남한테 맡기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르병님 나부터 늘어가는 것 같아 신나던데 너무 신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연관 산책을 아예 안 봤거든요. 막 진해 막 사막에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 리오가 좋아하니까 막 같이 보니까 난 너무 재밌던데. 나는 막 달팽이가 노란 꽃을 입으면 막 노란 똥을 싸고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나는 너무 재밌던데. 나 막 수학을 요즘 하잖아요. 엄마표 수학 막 우리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막 이제 분수 소수 넘어갈 때 제가 확 수포자가 됐는데 그 개념을 다시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던데.
그 여러분도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면 그게 즐거운 영화인데 자꾸 언제까지 우리 이미 우리 윗세대가 다 실패했잖아요. 엄마 현금표 영어로는 영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실패했죠. 언제까지 실패를 해야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피킹을 못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 선아 언니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네. 언니의 끼가 믿지 말아네. 땡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노매드 하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자, 5분은 됐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는 적어도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104명의 동시 접속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막 드라마 재방송하고 그럴 시간이죠. 이제 애들 하원이래 등원시키고 탁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싶은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내 라방 보고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리오맘이 추천한 대로 아이 일어남 굿모닝 하고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라고 해야죠. 많이 많이 해줘요. 기분 좋게 깨요. 그럼요. 뽀뽀 많이 해주고 어렸을 때는 스킨십 축복해주는 말 I love you 진짜 얘를 기운이 나게 자존감을 올라가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것도 없는데 자존감 상승해요. 자, 그러면 더 상승하게 해줄게요. 자,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막 영어책 막 신나게 읽어서 올리고 어제도 떼떼떼떼 깡 막 영상 올리고 $100 bills, $100 bills 이거 올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긴 리오가 어린이집을 가면 나오지. 나도 뭐 리오랑 있을 때 난 되게 게으른 엄마라니까요. 내가 리오랑 있을 때 막 2시간 3시간 동안 이 텐션 하겠어요? 못하지. 딱 5분 딱 5분 근데 엄마랑 5분을 노는 게 쌓이는 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거를 내가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원에 가면은 나오는 거. 나는 리오가 옆에 없으면 여러분이랑 3시간, 4시간 나 며칠 전에도 수원 우리 사월이네 공부방이랑 갔다가 10분 바람잡이 하러 갔다가 글쎄 거의 35분을 내 얘기를 했지 뭐예요. 나는 막 어른만 만나면 너무 막 말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댓글 보는 재미로 내가 살죠 뭐. 막 연애하는 것 같고 그래요. 막 설레이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설레이고 재밌고 나의 노하우 저는 진짜 내 인스팅트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외국 애들이랑 살 때 내가 영어를 어떻게 접근했지? 나 너무 재밌게 영어 했거든요. 영어 연극하면서 제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막 중학교 때 외웠던 막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극 대사 그리고 막 유치원에서 불렀던 영어 노래 너무 막 춤추면서 재밌게 영어를 했던 기억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하자. 근데 내가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들을 다 만나면은 못해. 난 못해. 애들은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고 내가 너무 재밌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막 긴가민가 할 거예요 솔직히. 그쵸? 그럴 때 매주 나를 보는데 뭐 우리 체크가 가능한데 뭐 뭐 연말까지 뭐 갈 거 있어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만나면 되죠. 어머나 아파트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어떡해. 유치원에 속해 있는 영어학원 보낼까 했는데 엄마표 하기로 결심했어. 유치원 이전에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냥 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까? 리오맘처럼 책상에 앉아서 해피타임하고 리액션하면서 브라보 브라보! 아니 너무 좋아하고 책상에서 하품 안 하고 자기 재채기만 해서
재채기만 해도 브라보 아래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은 재채기 아츄 하면은 아 브라보. 그러면은 재채기는 영어 소리로 뭘까? 아츄 아츄 이렇게 하고 이쪽에 계셨던 마미 시아님이었구나. 아 이게 인스타 아이디랑은 또 공부방 아이디랑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영어 동화 들려줘야 오잉 오잉 하면서 다녔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만날 수 있고 오 만약에 이거를 엄마표 영어를 여러분 영어는 매일 하는 거니까 어렸을 때는 재밌게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엄마들이 하시오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굉장히 하라고 전도하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못하지, 헷갈리지,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근데 세상에 내가 살아있어,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이미 아이들 다 키운 훌륭한 멘토 선생님들 다 살아있어. 근데 왜 옆집 엄마를 듣는 거야? 아니 왜 영어를 못하는 사람 얘기 왜 들어요 여러분? 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어제도 우리 지영맘 카페에 올라온 거예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영어 교재를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월님이 지금 세멘스콜라 공부가 다행히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멘스콜라 그거 뭐 스텝 1 12만원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내가 세멘스콜라를 사시라 그러고 사월님 링크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밑에 다른 엄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내가 중고로 샀을 때 완전 별로였던 그런 막 유명 교재들 막 몇백만 원짜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보고 효과 봤다고. 뭐 어쩌겠어. 어쩌겠어. 나는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막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애기가 영어도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입을 뻥긋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데다 맡기고 막 돈만 쓰고 그러면서 애한테 막 짜증내고 그리고 막 아웃풋을 하고는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입식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5세 이전에 그렇게 영어를 주입식으로 하면요 애가 나중에 영어만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엄마까지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도시락을 뭐하러 싸들고 다녀? 벌써 내가 지금 동시 접속자가 130명이 넘었는데? 난 여러분만 챙길래요. 난 진짜 유튜브에 광고도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광고 붙으면 여러분이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내 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막 광고 붙으면 막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면 내 거 소문내지도 마요. 여러분만 해요. 여러분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뭐 내 거 유튜브 보면은 광고 안 붙겠지. 광고가 안 붙어야 여러분이 보고 또 보고 그러지. 안 그러면 이제 에휴 리오맘꺼 이제 광고 붙어서 보기 싫다 했다 이러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제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애기들만 챙기면 돼. 제 연기 덕분에 아침부터 광대 승천 중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은 자 요거 셀프 저도 사랑해요 원장님. 셀프 케어를 하겠어요. 에? 아이 뭐 언젠간 벌겠지 뭐. 6세 아들이 숫자를 영어로만 세요. 물론 한글로도 셀 줄 알고 너무 기특하지만 한글로 세는 거 까먹을까봐 영어 한글 다 해보게 하는데 하나 둘 쓰리 포 하나 둘 쓰리 포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리오 똑같이 6살이거든요. 리오가 한글로 정확히 아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 해주려고 요즘 하고 있는데 언어 같은 게 뭐 그렇게 내 맘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 둘 쓰리 포 그러다가 또 하나 둘 셋 넷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엄마가 셀 때는 어쩔 때는 한글로 세다가 어쩔 때는 영어로 세다가 저는 보니까 리오가 한글로 숫자를 잘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서 영어로 셌어요. 1, 2, 3, 4 그냥 여러분은 그게 숫자라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애들은 다 놀이에요. 놀이. 1, 2, 3, 4, 5, 6, 7, 8, 9, 10 또 놀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도 놀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가 뭐 나중에 내년에도 하나 둘 쓰리 포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같이 풍선을 던지면서 이렇게 한 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풍선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1, 12 하면서 놀아주면 돼요. 티키타카로. 그러면은 금방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숫자 나오는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넘버블럭스 같은 거 보고 별로 아예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게 섞어서 콩글리시 해도 돼요. 막 섞어서 해도 돼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마인드가 놀이로 해야지 이런 건 문제지.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쳤던 초등학생 남자애가 어우 저 텐까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텐까지는 리오도 알지 그 다음은 뭐냐고 했대. 11! 그 다음은 12! 오 12까지 알아. 그 다음은 3M! 4M! 그러면 문제지. 그러면 초등학교 가서 그러면 문제지.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100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100까지 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500명 돌파 영상 보시죠? 그거 제가 1부터 100까지 영어로 다 말하거든요. 그런 거 같이 보면서 같이 연습하고 3F 아니 3M이 아니라 12 다음에 13이라고 안 하고 3L라고 했다고요. 3F, 4L라고 했다고요. 진짜 개빵 터졌어요 정말. 자 그래서 500명 돌파인데 500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500까지는 못하고 100까지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봐 이렇게 또 오프닝이 20분 했다. 자 우리 셀프 허그 할 거예요. 이제 상반기 결산 우리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ne까지 우리 너무 잘 보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Big Applause, Big Applause. 나 자신에게 Big Applause. 이거 Clap, Clap, Clap. 박수는 Clap. 그리고 이제 박수 소리도 Clap. 근데 이렇게 여럿이서 박수 치고 막 영화 보고 나서 박수 치고는 applause라고요. Big applause 한번 주세요. Big applause. Good job. Good job.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셀프 허그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I'm doing great.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 나만 보고 댓글 그만 다시고 이제 여러분 셀프 허그 하면서 I'm doing great 해주세요. 나 너무 잘하고 있어. I'm doing great. I'm doing great. 난 뭘 잘했는가. 아이 살아있는 게 잘한 거지 뭐. 아유 나 오늘도 이거 시작하자마자 저기 애기 엄마가 의료사고 나가지고 애기 나타가 막 아유 내가 또 너무 슬프다 정말. 여러분 애기 낳다 의료사고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유 진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가 너무 슬퍼서 말 못하겠고 아무튼 애기 낳다가 애기 엄마들 얼마나 많이 의료사고 나고 막 우리 아니 엄마가 애 낳아주고 우리 살아있는 거 그 대단한 거야. 그 대단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엄마로 있어주는 게 어디야. 그러지 못할 애기 낳다가 진짜 너무 슬프잖아. 우리 너무 I'm doing great이에요 정말. 우리 애 낳아가지고 우리 진짜 우리한테 의료사고 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내 미국 친구니까 미국 친구 둘째 나타가 만
애기 낳는데 낳자마자 탯줄 목에 감겨가지고 애기 죽었어요. 걔는 매년 그 자기 죽은 애기 매년 기일날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있었던 애기. 여러분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건강하게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잘 품고 있다가 애기 낳고 우리 옆에서 우리가 애한테 최고의 엄마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옆에서 우리 모유 수유하고 분유 먹이고. 하, 그리고 내가 아까 방금 페이스북에서 보고 온 거는 우리 한국 엄마인데 의료사고 당해가지고 애기 낳다가 계속 무통주사 맞다가 이게 안 먹혀가지고 자기는 제왕절개 하겠다고 했대. 근데 의사선생님이 우겨가지고 유도분만 하다가 계속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애기를 낳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신마취를 자기를 시킨 거예요.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다리가 이상해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아 그거 무통주사 빨이라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 엄마가 애기 놔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형편이 어렵고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시작하기 직전에 내가 그 글 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내가 우리 리오 낳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 의료 사고 나지 않고 나 친한 언니도 애 낳으러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돼. 3일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언니 의료 사고 나가지고 우리 애 잘 낳고 분유 먹이고 모유 먹이고 뭐가 됐던지 얘 먹이고 가끔 인스턴트 먹이면 어때? 산 음식 먹이면 어때? 건강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지금 영어가 뭐가 중요해. 어머 이거 진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말 영어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네 세대 되죠?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막 리오가 입에서 No, I'm hungry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너무 칭찬해요. 걔는 그냥 너무 아무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누워가지고 타이니 러브 모빌 보면서 에베베베베베베베베 이랬던 애가 지금 막 1, 2, 3, 4를 한다?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애들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뭐 영재 발굴도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뭐 다른 애들 보면서 비교해서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건강히 애 옆에 있어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도 맨날 눈물 나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그리고 뭐 지 애를 막 학대하고 말이야. 어?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그런 엄마도 있죠. 어따 그런 거 보면 와 어린이집 선생님이 학대한 거보다 친엄마가 그런 거 진짜 개빡치지 않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애 낳고 건강하게 키우고 키 좀 작으면 어때? 나 키 158인데 뭐 우리 엄마 지금 막 속상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 키 안 컸다고. 근데 뭐 어때? 나 여기 상반신밖에 안 보이는데 뭐 여러분이 뭐 나 키 보고 내 라방 듣는 거 아니잖아요. 좀 어때? 얼굴이 뭐 좀 어떠면 어떻고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걸 찾죠? 감사한 거 찾으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감사한 거 찾으면 끝도 없는데 자꾸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 자꾸만 남의 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요? 얼마나 불안한데 그거 뺏길까봐. 돈이 막 10억 있으면 20억 갖고 싶고 20억 갖고 싶어지면 30억 갖고 싶고 빌딩이 한 개 있으면 두 개 갖고 싶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시댁이요 사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재산을 나눌 게 없어. 세상 사이가 좋아요. 근데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아휴 나 얼굴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그냥 괜찮은 편이지. 진짜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너무 우리 엄마가 나 잘 키워줬지만 우리 엄마한테 조금 원망스러운 거는
아, 우리 엄마가 너무 나한테 예쁘다는 거야. 너무 예쁘다는 거야. 김희선보다도 예쁘고 고소영보다도 예쁘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보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내가 김희선보다 예쁘구나. 구수영보다 예쁘구나. 그러고 살았어. 근데 세상에 연극영화과를 간 거야. 연극영화과를 갔더니 뭐 우리 동기들 중에는 뭐 괜찮았어. 세상에. 공공학번이 들어왔어. 공공학번도 뭐 비슷비슷했어. 다 그 나물에 그 밥. 왜냐면 저희 연영과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이쁜 애들이 못 와. 좀 똑똑하고 인물이 좀 떨어져. 세상에.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연극영화과인데 성적을 보고 뽑았더니 야 니네 얼굴 진짜 꽝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뽑아놓고 그러더니 01학번 때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 01학번 때 갑자기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고 이쁜 애들을 뽑았어. 세상에. 그때 알았지. 나는 그냥 average. 그냥 평균이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그 다음 해 이제 막 정유미, 이청아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정유미, 이청아 이런 애들은 학교 들어올 때는 연예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그 82년생 김지영의 그 정유미 말고 근데 내가 막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막 청아, 이청아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하고 막 학교를 또 다니니까 내가 막 우리 엄마가 엄마 왜 나한테 김희선보다 예쁘다 그랬어. 그래서 이 미모에 대한 건 아니 근데 아니 나는 이제 배우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배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배들이 선아야 너 예쁘고 싶어? 너 예쁘고 싶어? 너 청아보다 예쁘고 싶어? 그러면 너 개그 시험 봐. 선배 오빠가 선아야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너 정말 웃긴 것 같아. 너 배우 중에는 너는 개성파야. 넌 연기파로 가야 돼. 근데 네가 개그 시험을 치잖아? 넌 미녀 개그우먼이 될 수 있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잠시 고민을 했죠. 아 미녀 개그우먼 갈 것인가. 근데 내 동기 중에 또 친아빠가 이마룡 선배님이에요. 이마룡 선배님이 우리 과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룡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야 너 뭐 그렇게 웃기다며? 개인기 있으면 한번 해봐 막 그러는 거예요. 20살 때. 그래가지고 내가 아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연습 중인 성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성률인데요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최여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여정이에요. 이번 곡은 정재욱의 잘 가요. 그리고 전도연 해보겠습니다. 식종님! 아 이건 최지우구나. 시자님 그거 막 이렇게 했어. 성대모사를 했어. 전도연도 있었는데 승태유 어디 가는 거야 승태유. 아 그리고 김하늘도 있었다. 이제 김하늘 넌 학생이고 나 선생이야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마룡 선배님이 괜찮은데? 그거를 말이야 한번 대본을 짜봐. 그래서 최하정이랑 성률이랑 싸우는 거 김하늘이랑 최지우랑 싸우는 거 이런 거를 너 준비하면 내가 개콘에 넣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나 그때 대학교 1학년인데 나 이제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되려고 내가 연극영화과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마룡 선배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선배님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아 진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앤서니 허킨스 좋아하고요, 메릴 스트립 좋아하고요, 더스틴 호프만 좋아하고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생각해요. 그때 내가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했으면은 지금쯤 신봉선, 김신영, 아 김신영 씨는 나보다 조금 어리지만 같이 강남에 땅을 보러 다니고 그랬지 않았겠지 뭐. 나 아이 아니야 미련이 안 남는 건 아닌데 아이 몰라 이미 지나간 거. 그럼 내가 여러 번 못 만났겠지 뭐. 그러면 내가 뭐하러 엄마표 영어를 하겠어. 그냥 바로 뭐 외국 가서 살았겠지 뭐. 우리가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비녀 여자 김영철이래. 어쨌거나 맞아 나 혼자 산다. 우리 리오를 못 받겠다. 와 리오는 진짜 하, 리오는 못 잃어. 난 진짜 이제 리오 너무 사랑해. 너무 귀여워.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하, 여러분 그러면 벌써 31분이 서론이 지났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하고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상반기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I'm doing great까지 했죠?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면서 자 I'm doing great. 나 상반기 동안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까지 너무너무너무 아 셀러 5 아 근데 뭐 좋았어 좋은 인생이었어요. 좋은 인생이고 후회가 없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자 I'm doing great 하겠어요. I'm doing great. I'm doing great. 잘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여러분 다 매력 있어서 지금 남편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꼈으니까 여러분 다 매력 있어요. 우리는 다 아름다워요. 뭐 연예인이 뭐 왜 이쁜 거예요? 다 이게 다 손 봐서 그렇지 뭐. 여러분도 가가지고 막 손 보고 막 프로들 만나서 메이크업 받고 막 다 비슷비슷해. 한국 사람 얼굴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외국 사람들이 보자 다 똑같아. 다 비슷해. 자 요렇게 I am beautiful 해주세요. I am beautiful. I am beautiful 해주고 자 I'm cute 한번 하겠어요. I am cute 뿌잉뿌잉. 여러분 이거 남편 앞에서 하면 남편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해요. 나보고 여러분 이제 라방을 한 1년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기 렌즈 너머로 보이거든요. 따라하고 있는지 안 따라하고 있는지. 자 I am cute 해주세요. 뿌잉뿌잉 해주세요. 자 I am cute 한 순간 10명이 나갔어요. 나가거나 말거나. 자 꿋꿋하게 I am pretty 해주세요. I am pretty 자 따라하세요. 예쁜 표정 남편이 뿌잉뿌잉해요? 아 진짜 좋겠다. 애교 많은 남자. 회사면은 내적으로 하세요. 회사면은 내적으로 I am pretty. 자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인스타 하는 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엄마표 영화 하는 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You are doing great. 제가 인정하는 거고 이제부터 같이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저는 이제 5년 된 거예요. 저 엄마표 영화한 지 5년 된 거예요. 잘 해오고 있는지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칠판을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는 칠판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To do 자 To do list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자 1번 자 우리가 띵띠리디 띠띠리디리디 우리가 깡을 체크할 땐 어때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쌌는가? 꾸러기 표정 지었는가? 꼬만 춤을 췄는가? 요런 게 이제 체크 포인트라면 엄마표 영어 우리가 하는 즐거운 엄마표 영어 체크 포인트 자 1번 자 여러분이 하고 있다 하면은 요거 눌러주시고 못하고 있다 하면은 요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아이스 요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자 눈을 뒤집어 까고 있는가 체크 포인트 1번 하고 있는 사람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자 눈 뒤집어 몬스터 읽을 때 라이언 할 때 타이거 할 때 이거 하고 있나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애기 재미없어요. 나 저기 갔는데 수원 갔는데 어떤 엄마가 나한테 진지하게 오더니 리오맘 저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눈이 안 뒤집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셀카 모드라서 반전으로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 번 하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이겨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뭐든지 계속하면 처음부터 편안한 거는 없어요. 리오도 이제 너무 잘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엄마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누가 정수리를 지켜 올린다고 하고 더 올려보세요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 엄마표 영어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 눈이 안 뒤집어져요. 진짜 빵 터졌네. 자 왜 안 돼요 김소연님 왜 안 돼요 빨리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다 하고 올라가세요. 다 올리세요. 자 누가 정수리 올린다 올려줘. 이거 올려줘야 돼요. 이거 올려줘야 애들이 영어책 봅니다. 자 두 번째 자 몬스터 보이스 어디까지 됐어요? 몬스터 보이스 자 몬스터 보이스 단계 1, 2, 3 있다고 했죠. 몬스터 보이스 자 1단계 뭐예요? 빅 몬스터 I'm a monster 이 목소리로 lion, tiger, bear 다 된다고 했죠. ogre까지 그리고 2번 몬스터 뭐예요? small monster I'm a monster 야비한 몬스터 난테스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게 좋은 거 여러분 주름이 생기는 거는 얼굴을 안 쓸 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만들면 생기지만 그게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거기에 패이지를 않는 거지 주름이 패이는 거는 얼굴 근육을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과 가면 진동으로 늘 해가지고 이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거 얼굴을 안 쓰고 근육을 안 쓰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주름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하루 종일 얼굴 근육을 이렇게 써야 주름이 생길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서 너무 웃기대. 진지한 거예요. 몬스터 목소리 3단계까지 마스터해야 우리 애기 영어책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몬스터 자 빅 몬스터 스몰 몬스터 자 3단계 어려워요. 3단계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선행한 다음에 3단계 넘어가야지 갑자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3단계 자 공기 90% 3단계는 invisible monster 이라고 했어요. ghost 원래 보이지 않는 악당이 정말 무서운 거죠.
살자. 아, 요거 돼야 안 돼. I'm a ghost. 요거 돼야 안 돼요. 자, 몬스터 3단계까지 마스터 했는가?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몬스터 3단계 안 되는 분 2단계까지라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어 중요한 거 아니야? 영어가 뭐가 중요해요? 영어는 앞으로 평생 할 거고. 아, 우리 퍼플 오션님 1, 2단계 합격해. 3단계는 연습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자, 3번 스노우 화이트 3인방 마스터 했는가? 스노우 화이트 있고 퀸 있고 위치 있다고 했어요. 자, 오, 우리 원장님은 이걸 제일 잘하시는군요. 좋아요. 자, 스노우 화이트 됐죠? 스노우 화이트는 뭐라고 했어요? 고르곤졸라 세주세요. I am Snow White 라고 했죠. 고르곤졸라 목소리 돼요 안 돼요? 고르곤졸라 사주세요. I am Snow White. 고르곤졸라 사주세요. I am Sleeping Beauty. 요렇게 하라고 했죠. 자, 스노우 화이트에 등장하는 3명 됐는가? 그거 돼야 이제 그거 선행이 돼야 나중에 Frozen, Rapunzel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노우 화이트 해주고 스노우 화이트 신랑이 보고는 어디 아프니? 너무 웃겨. 신랑이 어디 아프니? 고르곤졸라 100개 사줄 테니 그만하래. 아니, 이거는 영어라고. 영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영어. 자, 이제 퀸 갈 거예요. 퀸. 퀸은 어떤 느낌이라고 했어요? 도도한 느낌. Mirror, mirror, who'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요거 하기로 했어요. 요거 오랜만에 같이 해볼까요? 자, Mirror, mirror, who'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요거 목소리는 써먹을 때가 많죠, 은근히. 항상, 거기 뭐야, Little Mermaid에도 마녀 나오죠. 아, 얘는 퀸. 퀸이야, 퀸. 퀸인데, 아,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저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매주 오시고, 오늘은 별로 웃긴 편도 아니에요. 원래 더 웃긴데, 오늘 진지한 날이에요. I'm very serious. I'm deadly serious. 오늘 진지한 날이에요. 상반기 결산하는 날이라서. 원래 그냥 웃기다 끝나는 날도 있거든요. 오늘은 체크리스트 하는 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Which are the... 어떻게 하겠어요? Do you want an apple? 몬스터 2단계에 서 있죠. Small monster 할 때 하는 그 2단계. 거기서 하면 돼요. Do you want an apple? 이렇게. 그거 되나요? 자, 스노우 화이트 1, 2, 3 중에 누가 되는지 체크포인트 올려주세요. 고르곤졸라 사주세요. I am Snow White. 요거랑 Mirror, mirror, who'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요거랑 마지막 Do you want an apple? 요거랑. 근데 내가 자꾸만 2단계랑 3단계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다.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대로,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표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표정이 도도한 표정. 사과 먹어라, 이거 먹어라, 뒤에 원하네 뭐,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 우리 퍼플 오션님 다 했을 때 어? 하하호호님 칭찬해요. 칭찬해요. 아주 좋아요. 자, 아, 2단계 퀸이 아직 안 된다. 우리 쭈니님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자, 선행하고 스노우 화이트부터 선행하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부터 마스터하고. 진짜 우리 이러다 다 같이 영어 연극하는 거 아니야? 다 내 밥그릇 뺏어먹는 거 아니야? 어머, 좋죠 뭐. 우리 로코롤라님 3개 다 좋았어요. 자, 다음 4번.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에서 지금 우리 singing 해야 돼요, singing. Daddy finger, daddy finger, where are you?
Green chalk, green chalk, where are you? Black pen, black pen, where are you? White book, white 맞죠? White book, white book, where are you? 이렇게 하고 있나요? 노래 빠지면 안 돼요. 노래 빠지면 안 돼요. 왜 자꾸 어린 아가들한테 노래를 안 불러주고 자꾸 리딩을 강요하세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영어 책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영어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애한테 자꾸 어린 애기한테 따라해. I am sorry. I'll let says. I should. 최악. 리딩 강요하지 마세요. 스피킹 강요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리스닝 뭘로 한다? 싱잉으로 한다. 얼마나 잘.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one. Ding. The mouse ran down. Hickory dickory dock. Tick tock. Tick tock. 그 노래 하나로. Mouse ran up clock. Tick tock. 숫자요? 그거 하루 종일 불러보세요. 100가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로 단어를 익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플래시카드로 따라해. 클락. 시계. 클락. 최악. 여러분이 영어를 재밌게 안 해봤다고 해서 애까지 잡지 마요. 진짜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 자, 노래를 매일 부르고 있는가? 매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저 우리 리오, 오 제가 만나면 불러드릴게요. 노래는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노래 싫어하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중국어를 공부한대. 300만원어치 교재를 사왔어. 그러더니 막 와가지고 니하오마? 니하오마? 와하오 막 해. 그러면서 뭐하는 거야? 그때 자꾸 말을 걸어. 니하오마? 야 너도 따라해봐. 니하오마? 이얼쌍스 막 해. 그러고 막 자기가 막 그거를 막 하루 종일 CD를 틀어놔. 하루 종일 CD를 틀어놓고 막 와 하우 니 하우 빠빠빠빠 막 해. 그래놓고 막 따라하래. 얼마 짜증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남편이 그냥 노래를 해. 니 하우 니 하우 니 하우 워 아이 니 워 아이 니 워 아이 니 이렇게 하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러고 그거를 자꾸 들리지 않아요? 내가 맨날 리오랑 히카리 디카리 닥 했더니 우리 리오 아빠가 어느 날 히카리 디카리 닥 그러면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아 핑거 패밀리를 개사해서 불러줄 때 그 노래 아니라고 화내기도 해요? 오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읽어준 거 아닌가요? 엄마가 블랙 팬 블랙 팬 where are you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늘은 블랙이랑 펜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랙 펜 블랙 펜 where are you 이렇게 야심 갖고 불러준 거 아니에요? 왜 화내지? 아 좀 완벽주의인가?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할 일이 더 많겠죠. 매일 노래를 새로 외워야지 뭐 바바 블랙 sheep have you any 뭐 매일매일 다른 노래 불러줘야지 뭐 화이팅. 개사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신선합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더 좋지 뭐. 자,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노래를 해야 돼. 노래를. 왜 노래를 안 하고? 저는요 리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These are the 12 months. 해서 12 months 다 익혔거든요. 작년에 5살 때. 네, 여러분. 여러분 중학교 때도 12 months 외우기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로 그거는 제가 계산한 거예요. 10 little Indian boys에다가 제가 계산한 거예요. 12 months 노래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January, February 요런 거를 알고 아는 애가 당연히 지금 나중에 그거를 어디서 듣고 책에서 본 게 좋겠지. 다짜고짜 막 책을 가져와가지고 1월 January 따라해. 아 제발 다 노래로 할 수 있어요. I am red, red, red 할 수 있고 I am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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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e, square, rectangle, diamond, oval, triangle. 도형이요? 다 노래로 배웠어요. 제발 노래로 접근하세요. 자, 노래로 다짜고짜 단어 외우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부른 버전은 제 인스타에 있어요. 제 인스타에 그 7 days, 12 months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거 뭐야 유튜브도 최근에 올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5번 매우 중요해요. 5번 매우 중요해요. 댄싱을 매일 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 학교에요. 엄마랑 즐겁게 노는 시간이에요.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가? 엉덩이를 흔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댄싱을 하면서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춤추고 teddy bear, teddy bear, turn around, teddy bear, teddy bear, touch the ground, teddy bear, teddy bear, jump up high, teddy bear, teddy bear, say good night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영어 유치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매일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막 온몸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어 교육 이론에 있다잖아요. Total Physical Response TPR 해가지고 정말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아이들의 교수법으로 이게 있어요, 이론에. 애들은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Put your right hand in, put your right hand out, put your right hand in and shake it all about. Shake it, shake it. Right hand, left hand, chin. 그러다가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그러다가 ears, eyes, nose 해도 되고 몸뚱아리로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다이어트 돼요. 애가 신나요. 진짜 얼마나 많은 단어를 몸뚱아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요. 우선 body parts 다 되죠. Right, left 되죠. Up, down 되죠. 동사 다 되죠. Oh, I am reading. I am talking. I am sleeping. 다 되지 뭐. 뭐가 안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영유아 때 돈을 갖다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 세상에 몸뚱아리로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내가 원래 책을 낼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책을 낸다면 리오맘의 티키타카 영어라고 짓고 싶었는데 몸뚱아리 영어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영어 교재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교재는 많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쓰시고 저는 재밌게. 그러니까 4살 아이, 4살 때 원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 노래 부르다가 4살 때는 아예 거부가 없거든요. 제일 황금기예요, 4살 때는. 쏙쏙 들어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계속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인사. I love you. Thank you. Sweet dreams. 매일 하는가? 자, 여러분, I love, thank you, sweet dreams. 매일 하고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뚱아리 영어 DVD로 부탁한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늙기 전에. 자, I love you, thank you, sweet dreams 를 왜 매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우리 무지하게 바쁘잖아요. 무지하게 바쁘기 때문에 요거를 그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영어가 뭐 대단히 뭘 막 잘하고 막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데 하루에 한마디 Are you okay? 너무 중요하죠.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무 중요해요. Are you okay? 해주고 요렇게 한마디라도 엄마한테 영어로 듣는 아이들은 영어가 확 다르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줄 시간이 없고 노래를 불러줄 시간이 없고 오늘은 너무 지쳐서 엉덩이를 흔들 기운이 없다. 그 요것만 해주세요. I love you, thank you, sweet dreams. 요것만 해주세요. 매일매일. 요것만 해줘도 그 영어는 엄마 목소리로 나온 영어니까. 엄마 good morning, good night.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다섯 마디로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 그것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거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매일매일 영어로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엄마가 영어로 인사를 해주면 영어가 낯설까요? 낯설지 않죠. 그럼요. Please 해야죠. Please 너무 중요하고 Please 맞아. Please 너무 중요해. Please도 적어야겠다. Please 해주시고 영어 인사 빼먹지 않기. 그리고 7번 자 요거는 기준을 좀 낮게 잡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패스할 것 같은데 지난 6개월 동안 자 지난 6개월 동안 books 영어 책을 6권 읽어줬는가 6권 이상 읽어줬는가 그냥 한 달에 한 권으로 좀 작게 잡았어요. 자 English books 얼마나 읽어주고 있나요? English books English books 저는 한 달에 한 권 읽어준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영어책 읽어줬는가 내 목소리로 세이펜 말고 CD 말고 내 목소리로 영어책 지난 6개월 동안 6권 이상 읽어줬는가? 아 적게 잡았어요. 또 여기에 또 뭐 처음 들어오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 우리 찡투초이님은 많이 읽어주셨어요. 자 많이 영어책 많이 읽어주세요. 영어책 엄마 목소리로 세이펜 말고 그리고 왜 내 목소리로 읽어주는 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세이펜에서 The PJ Masks jump onto the train. Owlet rushes ahead to stop Romeo. 이거를 똑같은 톤, 똑같은 목소리로 The PJ Masks jump onto the train. Owlet rushes ahead to stop Romeo. 매일 똑같이 읽고 매일 같은 톤으로 읽고 엄마 목소리는 뭐가 가능하냐면 The PJ Masks jump onto the train 추추 추추 Owlet rushes ahead to stop Romeo 단어 하나하나 동작 여러분 7초 남았어요. 저 요거 2부까지 바로 이어서 갈 거니까 안 쉬고 바로 들어오세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IGTV는 화질이 안 좋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저게 1시간 넘게 들어가겠죠. 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자,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이펜과 CD는 매일매일 소리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재방송 2시간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 웰컴.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자, 엄마 목소리로 책을 읽어줘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결국 목표는 영어가 재밌어야, 재밌어야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재밌으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세이펜으로 CD로 하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지겨워요. 애들은 뭐 실증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지겨우니까 계속 딴 책을 사줄 거예요? 재밌게, 엄마가 재밌게, 엄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엄마가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영어 실력이 아니잖아요. 의성어와 의태어와 애기의 흥미를 끌어주자라는 거죠. 흥미를 끌어주자라는 거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자, 그러면 뭐 영어책 읽는 거 너무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내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썼네 처음부터. 8번 제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reaction, reaction. 여러분, reaction 얼마나 해주고 있나요? 나 매일매일 reaction 잘해주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내가 맨날 그러잖아. 영어 reaction을 잘 해주라고. 아, 한 권씩 시작할지 전집 사서 시작할지 그거는 뭐 애기 나이랑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한 권씩 시작하는 게 낫죠. 한 권씩 시작해서 조그만 책들로 해가지고 내 아이가 영어를 한 권씩 보고 좀 흥미를 느끼는 거를 안 다음에, 전집도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전집 잘못 샀다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한 권씩 사서 모으세요. 다양한 영어책들. 요즘은 뭐 영어책 구하기도 너무 쉽고, 옛날에는 원서가 정말 비쌌거든요. 저 이번에 책 엄청 사고 6만원대 동방북스 세일 때 엄청 샀잖아요. 이제 너무 좋은 중고나라, 알라딘 서점, 당근마켓, 유명한 책은 다 중고로 나와있죠. 저 중고로도 책 엄청 사거든요. 자, 책 읽어주시고. 자, 다음 리액션. 여러분이 그 리액션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제일 간단한 리액션 applause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body language, body language. 제가 늘 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CJ 방송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딱 일어나서 부엌에 나왔는데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제 방송 좋았다 이거죠. 근데 눈물이 핀 돌만큼 행복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게, 아, 내가 마흔이 돼도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내가 마흔이 돼도 엄마한테 칭찬받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건 정말 무엇하고도 못 바꿔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많고 불행한 사람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리액션 받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그런 존재가 돼줘야 돼요. 자꾸만 막 감시하고 나이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엄마표 영어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가 아니에요. 리딩 수준은 나이가 아니에요. 왜 물어보냐면, 고 애기가 책이 동물이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시기가 있고, 리딩 수준이 아니라 그 책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나이가 있고, 동물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나이가 있고, 대화체로 만들어진 책이 있고, 그림이
화려한 책이 있고 그림은 좀 심플하지만 파닉스에 초점을 맞춘 책이 있고 책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이로 딱 리딩 수준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근데 7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아이의 취향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유명한 영어책을 들이대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가 관찰을 해서 엄마 스스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5살 이상부터는. 4세 이전엔 사실 아무거나 갖다 줘도 다 봐요. 엄마가 웃으면서 폭풍 리액션 해주면서 읽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리액션은 뭐다? 애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왔다? 애가 영어책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기절 해줘야 돼요. 기절하고 해주고 뭐 칭찬해. 어깨춤 추고 뭐 칭찬의 역효과 이래가지고 우리 사월이네 공부방에서는 칭찬 스티커 안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저는 칭찬의 역효과 보고 되게 놀란 게 어떤 선생님이 뒤에서 그냥 잘한다 잘했어 너 잘한다 그럼 그건 칭찬이 아니죠. 그 영혼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칭찬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칭찬을 안 해주면 안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근데 또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너무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칭찬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리액션은 뭐냐?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와, 오늘도 너랑 영어책을 읽었네? 오늘 네가 ABC 노래를 불렀네? 나 너무 행복하다. 그게 긍정의 리액션이에요. 그럼 그 긍정의 리액션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Excellent! Good job! Great! 해주는 거고. 아니 그러면 그걸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줘야 기절 너무 좋아하죠. 기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리액션을 잘 못하는 엄마들이 뭐 칭찬을 해줘라 하니까 그걸 말로만 때우려면 잘한다 잘했어 그건 영혼 없는 멘트지. 사람이 그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운전을 배울 때 여보 나 방금 운전 어땠어? 잘한다. 그거랑 뭐가 달라요? 인간에게는 뉘앙스라는 게 있는 거고 태도라는 게 있는 거고 인간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픽픽픽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리액션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투두 리스트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긍정의 리액션이냐. 내가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매번 나방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 9번 laugh. 아 이거 이렇게 쓰니까 너무 laugh and smile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엄마표 영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렉사일도 아니고 단어 몇 개 아는지가 아니라 laugh and smile 했는가, 엄마도 아이도 웃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웃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리오가 한글책만 자꾸 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리오가 DVD로 좀 좋아하는 PJ 마스크랑 이 모 윌람스는
유명한데 내가 이게 집에 한 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이게 다섯 권이 들어있는 책, 이게 동방북스 세일로 샀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보고 있었어요. 리오를 뭐 영어책 요즘 안 보겠다는데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보고 있었더니 엄마 뭐 봐? 네, 9번은 Laugh and Smile. Laugh and Smile. 웃고 있는가? 엄마 뭐 봐? 그죠? 아, 얘가 Gerald Elephant고 얘가 픽인데 얘네 둘 너무 귀엽거든. 나 얘네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어. 그랬더니 나도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Today I will fly! 그랬더니 리오가 하하! 이래요. 그래서 내가 리오야 왜 웃어? 그랬더니 얘가 날고 싶대 그러는 거야. 내가 어머! 리오야 fly가 나는 거인 걸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와우! Great! I'm impressed! 그러면서 자신감 뿜뿜 시켜주고 읽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플하니까 Today I'll fly! 전혀 해석해주지 않아도 No, you will not fly today. 일부러 No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You will not fly today 라는 표현을 리오가 처음에 못 들었어도 No, 그리고 얘 표정으로 너는 날지 못할 거야 라는 거를 리오가 뉘앙스로 느끼라고 You will not fly tomorrow. You will not fly next week. 이런 거 해석해주지 않고 쭉 읽었는데 세 권을 읽고 갔어요. 여기 다섯 권 중에 세 권을. 그러면서 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재밌다 엄마. 진짜 웃겼어. 그러면서 갔어요. 그럼 저는 하루의 시작이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 다 너무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그게 엄마 앞에 영어의 행복이거든요. 내가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책을 내가 골라서 직접 읽어줬을 때 아이가 좋아하거나 이거는 그냥 유명한 책이니까 내가 읽어서 여러분들 아이들 보여주려고 그래서 리오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갔어요. 갔다 와서 여기부터 읽겠다고. 근데 이 행복을 머리도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대종상하고 바꿔요? 이거를 외제차하고 바꿔요? 아니요. 전 이거 너무 소중해요. 이거 너무 소중하고 진짜 이 시간들이 쌓여가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100명이면은 100가지의 엄마표 영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모든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는 모 윌리엄스는 굉장히 좋은 작가예요. 이거 약간 어른 동화 느낌도 나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약간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너무 좋고 뭐 PJ 마스크 같은 거는 스토리는 뭐 큰 게 없지만 얘네 너무 귀여우니까 어쨌거나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그 도구로서 쓰이는 거지 리오의 엄마표 영어의 메인은 나예요. 메인 교재는 나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재밌게 내가 신나게 웃으면서 하니까는 뭘 갖다 줘도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꾸만 자기는 빠져 자기는 부교재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자기는 카드 긁는 사람이야. 맨날 긁어. 갖다줘. 세이펜을 갖다줘. 이것도 아무리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와도 이거 10번만 세이펜으로 들어봐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리액션을 해주던지 세이펜을 보고 애가 쉐도잉을 한다거나 미미킹을 하면 옆에서 리액션을 해주던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체크만 해. 그래놓고 왜 이거 못했냐고 이거 내가 사줬는데 왜 안 했냐고. 아니 해피맘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도 못 푸는 수포자지만 제가 지금 엄마표 수학하고 있다니까요. 영알못 엄마라는 거는 그거는 핑계예요. 그러면은 다 영문과 나온 엄마만 엄마표 영어 해요? 아니에요.
자신감 회복이 우선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얘기 할 거예요. 어, 나는 영알못이라 못해. 영어는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그거는 어, 핑계예요. 옛날 같으면 안 돼. 옛날 같이 우리 시어머니 같이, 우리 시어머니가 알파벳 모를까요? 아실까요? 아마 모르실걸요? 그러면 못하지. 근데 여러분요, 엄청나게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스피킹이 안 된다고 해서 영알못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문법을 공부하래요, SAT를 공부하래요, 이거 보고 막 무서워요? 이게 겁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엄마 목소리로 우우 예스 예스 그러면 발음 공부 못해요? 다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아니에요. 다 영알못 엄마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영알못 엄마들이 돈 쓰기 시작하죠. 답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영어 못한 거 대물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고 백날 사교육 갔다 맡겨보세요. 걔네가 스피킹이 되나 안 되나. 집에서 아무도 영어를 안 쓰는데 왜 내가 혼자 영어를 왜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도 읽고 그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 영어가 좋아지겠지. 다짜고짜 학원에 가고 그런 애들이 영어가 좋아지겠어. 너무 기본 상식 아니에요? 노래로 시작한 애들이 좋아하겠지? 집에서 엄마랑 신나게 엉덩이 흔들어냈던 애가 영어 좋아하겠지?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이 시기에 안 하고 백날 학원에 가봐요. 걔가 영어가 되나? 그런 애들을 내가 너무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영어 울렁증, 영어 거부증, 영어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싫어하게 된 애들. 백날 세이펜 갖다 줘봐요. 걔가 영어가 되나. 잠깐 따라 할 수는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사교육을 맡겼어. 되게 좋은 영어 선생님 만났어. 그 선생님 유학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선생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찾아 돌아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 돌아다닐 거예요? 스피킹이요? 스피킹이 뭐가? 뭐 대수라고. 영어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줘봐. 얼마나 좋아. Dear my jeans. 칭찬드립니다. 제가 너무 못하니까 애 재우고 원서 읽으면서 단어 찾고 발음 연습하고 읽어줘요. 근데 우리 애가 더 잘하면 행복해. 제일 나의 이상형. 나의 키스를 드립니다. 나의 이상형. 저 밤에 수학 공부해요. 저 밤마다, 저 심지어 영어 공부도 해요. 저 아동태솔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나는 본능적으로 하는 게 이게 다 이론적으로 맞더라고요. 재밌게 하는 거, 영유아기에. 재밌게 하려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엄마잖아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런 영어책 보고 뭐가 무서워? Yes! 뭐가 대단한? I love playing catch with my friends. 이거 뭐가 어렵다고? 핑계 대지 말고. 난 밤마다 나 수학 강의 들어요. 나 지금 소수하고 있는데 나 소수의 개념을 이제 알았어요. 41살에. 나 자신 있어요, 이제. 우리 리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 나 밤마다 수학 강의 들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이게 훨씬 쉬울걸요? 수학 강의보다 이거 하는 게.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10번. Fun. 영어가 재밌는가? 영어가 재밌는가? 어? 나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리오맘님 만나서 엄마표 영어가 재밌어. My Grace 16님. 여러분, 왜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 선배들이, 야, 엄마표 영어? 야, 씨, 무슨 엄마표야. 애랑 사이 다 멀어져. 야, 그때 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해.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엄마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이게 빠졌기 때문이에요. 재밌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재밌어야 되거든. 자기가 재밌어야 되는 게 엄마표 영어인데, 우리 인생 선배들은 어땠어요? 어? 모 윌리엄스 북 굉장히 유명하지. 에릭 칼 유명하지. 앤서니 브라운 유명하지.
사줬어. 세이펜 갖다줘. CD 갖다줘. 그러고 애 혼자 보래. 리액션 안 해줘. 웃지도 않아. 노래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돈 많이 썼어. 그러면 애가 뭐 처음에 몇 번은 하겠지. You'll never fly 하고 I'll try, goodbye 이래놓고 와가지고 야, fly 뭐야? try 뭐야? 해보다잖아! 시도하다잖아! goodbye 뭐야? 잘가잖아! 너 이거 내가 언제 사줬는데 너 지금 CD를 몇 번을 들었는데 아직도 fly도 모르고 try도 안되고 야 안되겠네 정말 이래서 망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망해놓고 뭘 엄마표가 안 된대 펀이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펀 재밌게 여러분이 영어가 재밌어야 된다니까요 막 내 인스타에 와가지고 자기는 영어가 너무 싫대 그거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자기가 영어가 싫은데 그러면 애는 왜 영어를 좋아해야 돼요? 난 되묻고 싶은 거야 그렇게 싫은 영어를 애는 왜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영어를 애는 왜 잘해야 되는데 아 자기가 못하면 애도 못하겠지 여러분 리오 지금 제 인스타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력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야 리오의 영어 인생이 이걸로 끝났어요? 리오 지금 3살 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실력이 난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수포자 아빠 밑에서 태어난 우리 리오가 지금 6살인데 알파벳 알고 컬러를 알고 쉐입스 알고 애니멀스 알고 그러면 됐지 거기다 플래넷까지 아는데 그러면 됐지 난 너무 만족해요 Are you hungry? No Are you sleepy? No 영어로 물어보면 No라고 대답하면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도대체 여러분 뭘 바라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에서 펀이 빠지고 Laugh and smile이 빠지고 리액션이 빠지게 한 엄마들이 망한 거지 그거는 감시자지 teacher이지 그거는 집에서 하는 학원이랑 뭐가 달라요? 엄마표 학원을 하니까 망하는 거지 과외 선생이 아니라니까요 과외 선생이 응! 영어 실력보다는 재미를 알고 평생 영어 쓰기가 겁나지만 않길 바래요 제 목표가 그거예요 영어를 싫어하지 않기 저 영어 싫어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영어 싫어하는 시기도 빨라졌어요 왜? 엄마 때문에 엄마가 자기가 애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 비싼 영어 책을 사다 놓고는 아웃풋 안 나온다고 장난하나 아웃풋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이 된 다음에 스피킹이 된 다음에 리딩이 된 다음에 라이팅이 된 다음에 이게 순서가 있는 거지 아 요거는 not to do 리스트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다 정리됐죠 자 눈 뒤집는가 몬스터 3단계 됐는가 스노우 화이트 퀸 위치 됐는가 싱잉을 하고 있는가 댄싱을 하고 있는가 I love you thank you 인사 매일 하고 있는가 책을 읽어주는가 리액션 해주고 있는가 Laugh and smile 하고 있는가 Fun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Not to do list 가겠어요 Not to do list 맞아요 재밌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빵하고 아웃풋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재미예요 근데 여러분 사교육에 맡기면 이게 인간이 서로 돈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뽕을 뽑아야 돼 선생님은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압박이 들어가요 서로한테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압박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막 내가 학생한테 fly 한번 해볼까 fly I will help you 한번 해볼까 I will help you 자꾸 내가 얘를 따라하게 시키게 되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근데 저 리오랑 할 때는 단 한 번도 따라해봐 listen and repeat을 시킨 적이 없어요 말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는 내 본능 때문에 내 본능이 리오가 아가 때 까꿍 하면은 해 잘 웃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리오는 잘 안 웃었어요
그렇게 리액션이 큰 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타고난 성향이에요. 근데 어떤 아기들은 내가 뽀뽀라따따따따따 그러면 계속 웃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아, 리오는 그렇게 리액션이 큰 아이가 아니구나. 그러고 승부욕도 많고 약간의 좀 실수하기 싫어하고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얘한테 아웃풋을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절대 저는 스피킹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봤어요. 아, 말은 본능이구나, 말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본능이구나.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제 친구 가족이랑 저기 펜션에 놀러 갔는데, 걔네는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그 집 딸내미가 영어 반 한국말 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Mom, can I have some snack please? 그랬어요. 되게 빠르게. Mom, can I have some snack please?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과자를 탁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리오가 4살이었다. 2년 전이니까. 리오가 갑자기 이렇게 이모한테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메르메르님 플리즈 이러는 거예요. 아, 저게 인간이구나.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먹고 싶을 때, 살아남을 때.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가가지고 막 폭풍 오죠, 여러분 헬프 하게 될 거예요. 헬미 하게 될 거예요. 영어 막 튀어나올 거예요. 히얼 히얼 막 하게 될 거예요. 아, 저게 언어다, 저게 말이다. 어쩌고 저쩌고 플리즈 하니까 과자를 주는구나.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리우한테 요거를 가르친 거죠. Can I have some jelly please? Can I have some Kinder Joy please?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이에요. 리우가 엄마 내 젤리 하나만 먹어도 돼?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Can I have some jelly please? 요건 이제 자동으로. 그게 리오야. 그게 아웃풋이에요. 여러분, 플리즈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말은 생존이다. 왜 어학연수 갔다가 유학생들이 영어 못하고 반은 영어 실패하고 돌아오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끼리 놀아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놀아서. 한국 사람들끼리 놀면 영어가 안 늘고 이제 살아남아야 될 때. 그래서 아예 한국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영어가 느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못했던 게 한국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옆에는 우소정, 좌수진, 제가 늘 얘기하는 소정이, 수진이. 소정이는 코넬 가고 수진이는 스탠포드 가고, 그런 애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하러 영어를 해요? 걔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라 스피킹이 안 되다가 고등학교 때 스위스로 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총 10명이 있었는데 여자가 나랑 영주 언니 2명밖에 없었고 그 언니랑 심지어 기숙사가 달랐어.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 80명이 있는 기숙사에 나 혼자 한 달 만에 입이 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지가 살아남을 때 하는 게 말이고. 근데 이렇게 재밌게 엄마랑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지가 하고 싶을 때 fly, 뭐 그 상황에 맞게. 리오가 엄마 물 주세요, you want some water? you want some water? 이렇게 물어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아, water, 아, water는 물이구나. 그리고 나는 리오 해봐, water 따라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리오가 mom, water please 이렇게 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한 6세 되면. 그러니까 얘는 5년이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누적되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으유, 우리나라 엄마들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뭐 영어학원 막 보내놓고 막 한 달 됐는데 애가 뭐 영어가 안 되네, 뭐 비싼 교재 사줬는데 아웃풋이야. 그놈의 아웃풋. 듣기도 싫어 정말. 여러분이 한국말 그렇게 했어요? 한국말 할 때 그렇게 엄마가 따라해 가나 따라 우리 가방 나방 다방 라방 우리가 나방을 안 했는데 다방으로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 티긋 아 비읍 아 이응 이렇게 한글 했어요. 다 한국말 잘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영어
언어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면 전 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이제 얘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은 띡 누르면은 전 세계 언어가 한 번에 번역이 다 될 거예요. 안경 하나만 끼면은 다 번역이 되는 세상이 오는데. 근데 뭘 그렇게 애기 때 단어를 주입시키고 리딩 그 레벨 렉사일 아우 나 렉사일 아웃풋 이런 거 진짜 왜 인간이 레벨에 맞춰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아무 책이나 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정재승 교수님도 그랬어요. 책을 읽는 행위는 모험처럼 여행처럼 넓은 세계를 여행하는 매체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잘 보이고 있어요? 왜 갑자기 댓글이 멈췄지? 여러분 댓글 좀 올려줘 보세요. 댓글 올려주시고 자 이제 30분 남았는데 네 올라왔어요. 경청하고 있었어요? 소름 나는 라방 고장난 줄 알았네. 자 이제 not to do list 갈 건데 요거 좀 지워야 되니까는 물티슈 가져올게요. 아 이걸 지우면서 이거를 얘기를 했으면 나 여러분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나 너무 무서웠잖아요. 아 렉사일은 리딩 레벨이에요. 몇 세 때는 뭐 레벨 1을 읽어라 뭐 몇 세 때는 레벨 2를 읽어라 이런 건데 별 그거 참고는 하기 좋겠지. 참고는 하기 좋겠지.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너무 말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다 날라간 줄 알고.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not to do list. not to do list를 30분 안에 끝내는 게 내 목표예요. 자, 이제 to do list 했습니다. not to do. 이제 글씨 좀 작게 써야겠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했는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아주 중요해요. 1번.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엄마 병원 하면서 angry 한 사람 손. angry. angry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angry. angry 최악. angry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angry를 했다면 왜 angry 했어요? 왜 angry 했어요? 계획대로 안 돼서 angry 한 거 아니에요? 돈 썼는데 뽕 못 봐봐서 angry 한 거 아니에요? 자, 계획. 왜 계획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왜 6세 이전에 영어로 놀이를 하는데 angry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angry 하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얘가 뭘 못해요, 애기가? 도대체 여러분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영재발굴단 출연이에요? 여러분의 엄마표 영어의 목표가 영재발굴단 출연이야! 그러면 앵그리 인정. 지금